안녕하세요, 유프레입니다. 오늘은 코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 코인 동향이라고 해야 하잖아요.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거죠. 저도 지금 저도 꽤 많이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최근에 좋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한다는 게뭐 매매하는 거죠. 파는 거죠, 파는 거. 기존에 쌀때 이제 조금씩 샀던 것들을 지금 이제 팔고 있는 시점인데, 좋았던 시절은 이제 정말 짧았고요. 지금은 이제 뭐 박스권 장사라고 해가지고 재미없죠, 지금은. 쭉 재미없어요. 예. 사람들이 그 고민하고 있는 게 이거죠.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건데, 제가 옛날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비트코인을 한 400만 원대 계속 제가 떨어질 때마다 그 물타기 해서 비트코인을 샀죠. 이제 그러던 게한 1600까지 올라갔는데, 저도 한1500 정도? 1400 정도에서, 1500, 1400, 1500 정도에서 제가 샀던 비트코인들을 다 팔았죠. 거기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타이밍도 좋았고, 왜냐하면 1600 얼마까지 찍고 이제 그다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때까지 참 좋았는데, 중요한 건 사람이 인내가 있어요, 인내가. 그때 제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비트코인이 한 4배 정도 상승한 거죠. 한 3배 정도? 300% 정도 상승한 건데, 이제 그 팔고 사람이 이제 다른 코인을 사지 않고 그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기다렸어야 되는 건데, 이게 코인으로 돈을 벌다 보니까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팔았던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바로 팔자마자 바로 하루 정도, 뭐 이틀 정도 기다렸다가 알뜰 사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그때 비트는 많이 올라갔지만 알뜰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알뜰가 떨어져봤자 얼만큼 떨어질 것이냐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 그리고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빨리 또 돈을 또 벌어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너무 급하게 현금을 가지고 이제 알뜰들을 사기 시작했죠. 이더리움도 사고, 비트코인 캐시도 사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했던 뭐 이더리움 클래식도 사고, 하여튼 뭐 메이저 코인들 다 샀어요. 샀는데 그때부터 막 폭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게 뭐냐면, 뭐가 올라가서 그 다음에 정점에 있다고 느꼈을 때 며칠을 기다려도 거기서 박스권을 가지고 있을 때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그때 한번 처음으로 느꼈거든요. 지금도 지금 같은 순간이 왔어요. 뭐냐면, RT가 안 오르다가, 정말 몇달 동안 안 오르다가, 지금 거의 한 2주? 3주 정도쯤에서 가파르게 올랐어요. 정말 기분 좋았죠? 그래서 제가 샀던 것 중에 어떤 것은 이익이 났고 어떤 것은 아직도 마이너스인데, 제가 이익이 났던 것들을 조금씩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익이 났던 것들은 다 팔았어요. 손해본 것들은 이제 팔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제가 저질렀던, 제가 했던 그 패턴을, 이번에도, 겪지 않기 위해서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판 돈을 가지고,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뭘 사고 싶어요, 자꾸. 뭘 자꾸 사고 싶은데, 이전에도 이랬어요. 이전에도 박스권 장세일 때 사람이 막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사사 낚시질하는 거, 세력들이 낚시질하는 거. 하루 동안에 조금 떨어뜨려. 그럼 사람이 겁먹고 안 사잖아요. 떨어질 것 같아서, 계속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러다 조금 다시 그 다음날 또 올려. 그 다음날 가서 또 내려. 올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제 바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갖도록 낚시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막 그렇게 사람을 탁탁탁 낚시질을 해요. 이제 그걸 못 견디고 막 사기 시작하는 거죠. 사기 시작하.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있어요. 사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박스권 장세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 박스권 장세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낚시질을 막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막 낚시질을 해.
그럼 이 낙서질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물량을 털려고 하는 거겠죠. 물량을 털그 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털기 위해서 막 낚싯줄을 쭉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거나 팔거나 둘 중에 하나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결정하겠죠. 이게 떨어뜨리든 아니면 올리든지 간에 결정을 할 건데, 중요한 것은 이 박스권 장세일 때는 기다릴 줄 알아요, 사람이. 근데 기다릴 줄 알았는데,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아, 이거 갑자기 급등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쭉쭉 가면 처음에는 버티다가 나중에 하루 이틀 지나고 가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하면서 제도 생각하지 못해. 그다음부터 막 사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 사기 시작해. 아니면 팔기 시작하는 거지. 팔기 시작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팔기 시작하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폭락하면 판 사람은 이익이고 뭐산 사람은 뭐 손해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박스권 장세를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예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근데 내려갈 확률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내려갈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차트 분석 같은 거 이런 거안 해요. 잘안 하고, 제 감을 믿는데, 그래도, 지금 저는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요. 예, 확보하고 있어서 살 건데,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게 언제 살 것이냐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박스권 장소가 계속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계속 지속되잖아요? 이러면 저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 그러진 않을 건데, 우선 지금 고민이에요. 저의 첫 번째 교훈은 박스권 장세일 때는 그냥 가만 지켜봐라. 홀딩해라. 지켜봐라.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떨어지길 바래요. 솔직히. 떨어지길 바래. 떨어지면 싼 값에 비트코인 사면 되니까. 올라가면 골치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올라가면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데, 세력들이 참 아시잖아요. 살짝 올려놓고 다시 폭락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 상당히 사람 피말리는 구간이에요. 지금 구간이. 근데 내 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들의 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가장 현명한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무조건 기다리는 거예요. 폭락을 하든 급등을 하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방향이 확실히 잡힐 때까지. 그럼 그 방향성이 어떻게 잡히느냐? 아시잖아요. 알트코인도 20% 30%씩 팍팍 빠지는 거. 폭락이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고, 급등이면 고민이 많죠? 급등이면 상관없는 게, 현금만 아직도 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포지션이 아직 좋아요.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코인들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로가 된 코인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이 코인들에서 플러스가 될 거고, 그럼 또 팔면 되니까 이익이 되고,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폭락하면 그것도 땡큐예요. 비트코인 사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행복해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현금도 있고 코인도 있어요. 올라가면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값이 올라갈 거니까 내 마이너스는 없어질 거고, 폭락하면 내가 현금 들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사면 비트코인 싸게 살수 있으니까, 저는 아주 지금 기분 좋은 상태는 아닌데, 그렇게 나쁜 포지션은 아니에요. 제 포지션은.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장세에서는 건드리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코인 반, 현금 반, 아니면 코인 3분의 2, 현금 3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올바른 생각을 할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급한 사람은 무조건 피부악 볼 확률이 높죠. 급하면 항상 급한 사람들은 잡혀 먹을 수가 있죠. 자, 한번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자, 지금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올라가는 게좀 높을 것이냐, 내려가는 게 높을 것이냐, 이걸 한번 감을 한번 익혀보려고 한번 분석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특별한 코인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비트코인, 이게 이 시장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한번 감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코인 기본 분석부터 한번 보시죠. 아, 이건 아니고. 자, 이 코인 상세 분석. 코인 분석. 아, 이것도 아니고. 코인 분석할 것도 아니고, 내가. 자, FCAS 스코어. 이것도 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코인 살 것도 아니고, 팔 것도 아니니까, CRC. 이것도 그, 코인, 어떤 코인을 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이것도 아니고, 자, 재정 차익 거래 한번 보시죠, 이거. 국내가 비싼지, 해외가 비싼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예. 자, 달러당 환율 1900, 많이 올랐죠? 1190원이에요? 지금 많이 올랐어요. 달러당 환율이. 보시면, 아직은, 국내에서 사시는 게 싸게 살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업비트, 비썸, 코인은? 거의 뭐 업비트 사셔도 되고, 지금 우리 한국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더라도 한국에서 사는 게 싸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디 해외 유명한 어느 거래소보다 우리 한국이 싸요. 이거 하나만은 정말 좋은 거죠. 뭐 어쨌든 비싸더라 하더라도 해외보다는 한 1.3% 정도 싸니까 아시겠죠? 지금 이제 가격은 이렇다는 거죠. 1144만 3000원이고 해외가 좀 비싸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율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아시겠죠? 1190원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가 우리보다 더 비싼 거예요. 환율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내에서 사시는 게 더 좋다, 유리하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자, 마진 거리에서 사람들이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5번 차트를 한번 보시는 거죠. 속도가 많이 느리네요, 오늘은. 차트가 안 뜨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떴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롱이에요. 롱 산다는 거죠. 80%가 사요. 이 비트파이넥스고 510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비트맥스는 한 56% 정도 됐는데 5800억 정도. 이 두 개 합치면 1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산 사람이 1조가 넘고 판 사람이, 그러니까 쇼 떨어진다고 보는 사람이 20%. 1300억, 4400억. 거의 한 5600 정도 되는 거죠. 바이낸스는 롱하고 숏 규모가 작아요. 그리고 바이낸스의 특징은 숏이 항상 높다는 거죠. 이상하게 여기는 숏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토탈 한번 보시죠. 64% 정도가 롱에 걸고 있죠.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사람들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조 1230억 정도 되고, 숏에 건 사람이 35% 정도, 떨어지는 사람이 35% 정도, 10억, 100억, 1000억, 614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65% 정도 된다라고 보는 거죠. 저도 올랐으면 좋겠어요. 이제 감을 익히는 거예요. 살지 팔지. 자, 시가총액 거래 금액이,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것도 자, 순위별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억, 천억, 조, 200조. 오, 많이 올랐죠. 211조. 오,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2등이 이더리움, 3등이 XRP, 캐시, 사토시 비전, 라이트코인, USDT. 아우, 이거 보세요. USDT 보세요. 천억. 천억. 75조. 지금 그냥 USDT 쪽으로 그냥, 현금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여기에 현금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높은 거고. EOS, BNC, 테저스 뭐 이런 것들. 테저스는 많이 올라갔네요. 좋겠다, 테저스. 자, 이렇게 보고, 이걸 보고 그 다음에 급등했던 거 한번 보실까요? 급등. 1등부터 300등 중에 급등했던 거. USDT죠.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많이 급등했어요. 이게 테더를 엄청나게 이제 공급한 거예요. 테더를 비트파이넥스에서 모네로
여기도 꽤 높았고. 퀀텀도 많았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보고, 그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반감기 정보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 비트코인 한번 보시죠. 언젠지. 77일 남았죠. 77일. 77일. 5월 5일 쪽, 5월 5일, 어린이날? 뭐, 이쯤 돼요? 비트코인 캐시가, 49일 남았어요. 49일. 4월 7일이에요. 4월 7일. 지금 뭐, 한 달하고 얼마 안 남았죠? 제가 그때를 기억하고 있죠. 그때, 라이트코인 있잖아요. 라이트코인 반감기가 그때 반감기 맞이해서 라이트코인이 4배인가 뛰었거든요. 4배, 4배인가 5배 뛰었어요. 라이트코인 미친 듯이 올라갔었죠. 4배 정도. 저도 라이트코인 샀다가 한30% 먹고 팔았어요. 제가 항상 이제 후회하는 일을 하는데, 그때 라이트코인이 반감기일 때 4배가 뛰었어요. 그래서 저는 반감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토시 비전하고 비트코인 캐시는 하루 차이에요. 그래서 4월달이면, 그러니까 2월달 끝나고 3월달 끝나면 반감기예요. 그러면 라이트코인이 4배 걸렸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지금, 솔직히 이건 제가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말을 믿지 말아주시길 바라고, 저는 뭐 차트 분석하고 이런 거안 해요. 그냥 제 감만 믿는 사람인데, 제 감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들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전부 다 비트코인을 다 사야 돼요. 근데 안 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를 못 믿는다는 거죠. 근데 올라갈 거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있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의 반감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라이트코인 비교했을 때 라이트코인이 미친 듯이 올라가서 4배까지 됐을 때가 그걸 기억하고 생생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올라갈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자, 최고가 대비 하락폭 한번 보시죠. 최고가 대비 하락폭 한번 보시죠. 코인게코에서 제공하는 거죠. 코인게코 잘 이용하고 있어요, 제도. 비트코인 50%. 많이 맞죠? 이더리움도 81%, 90 얼마가 엊그제 같은데 많이 왔어요. 그래도 많이 올라가야 돼요. 이게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91. XRP는 진짜 답이 없죠, 지금. 비트코인 캐시도 지금 최고가 대비 90%예요. 얘도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고, 사토시 비전은 상당히 높은 거고, 지금 최고가 대비 라이트코인 79%.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더 올라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반감기도 있다. 그래서 올라갈 여력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지배력 비율, 그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비율을 한번 보시죠. 뜨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모든 시스템이 속도가 많이 느려진 것 같아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한참 걸리죠. 자, 도미넨스, 비트코인 도미넨스. 62%까지 내려왔죠. 62%까지. 아시겠죠? 62%까지 왔고, 이더리움 XRP 규모가 많이 커졌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까지 오면 정말 행복한데. 그래도 한이 정도까지는 와야 되지 않느냐? 50%까지 알트코인들이 좀더 분발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도미넌스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렇게 낮지 않아요. 60% 정도니까, 62% 정도니까 좀더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까지.
50%까지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물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 그런 얘기는 좀 그렇죠. 근데 걱정하지 않을 게 반감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라이트코인을 보면서 항상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공포 탐욕 지수 얼마나 사람들이 간땡이에 보였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그냥 대출을 해요. 사람들은. 지난주에는 사람들이 그냥 60%까지 올라갔어요. 그냥 어우 이제 완전히 희망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안정되고 있어. 안정 그냥 안정되고 사람들이 정신을 바로 세우고 있다는 거죠. 헷가닥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중립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뭔가 바라는 저처럼 반감기가 있으니까 올라가지 않을까. 이걸 좀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다는 거. 뭐 이런 이 정도 수준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자, 이 정도는 하고 자, 오늘 한번 뉴스를 한번 볼까요? 뉴스 오늘 좋은 뉴스 많이 나왔던데. 뉴스를 보지 말고 오늘은 코인원에서 오늘 뉴스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코인원에서도 뉴스레터를 이렇게 보내주고 있거든요. 읽을 것도 많고 좋아요. 근데 오늘 이게 있었잖아요. 문우신의 가상화폐 전자결제 관련 새 규제 곧 발표. 한번 이거 딱 읽어보시죠, 한번. 다 아시겠지만, 자, 문우신이 가상화폐 전자결제 관련 새 규제예요, 규제. 곧 발표한다. 문우신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아, 미국 재무장관이 문우신.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화폐 및 전자결제 체계와 관련한 새 규제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무누신 장관이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반이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규제가 나오면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고 있죠. 문우신 장관은 돈이 어디로 가는지, 자금 세탁에 쓰이지 않는지, 사법 당국이 볼수 있도록 투명성, 왜냐하면 돈을 걷어야 되니까, 강할 것을 명확히 하고자 새 규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FCEN은 자금 세탁, 금융범죄, 테러 자금 지원 등을 감시 단속한다. 그래서 우리 업비트, 우리나라에서, 그거 뭐야, 코인들 다 세금, 탈세할 수 있는, 이용될 수 있는 코인들 다 없애버렸잖아요. 모네로, 뭐 이런 것들, 지캐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다, 업비트 같은 게다 퇴출시켜버렸잖아요.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익명성 코인들 잘 나가고 있죠. 익명성. 내 이름을 숨기는 거죠. 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와 관련해서는 자신이나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이 CBDC 발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왜냐면 현금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데가 미국이에요. 아시겠죠? 현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데가 미국이라고요. 미국이 현금이 필요 없는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를 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예, 아시겠죠? 예. 언젠가는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덧붙죠. 이 언젠가는 누가? 미국이 유리해질 때. 예, 그때는. 같은 날 파월 의장은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세계 모든 주요 은행 중앙은행이 현재 디지털 화폐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여기에서 앞장서는 것이 연준의 책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연준은 빨리 만들어야 된다. 문우신 미국 재무장관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누구 말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세는 정해져 있겠죠. 대세는 특검법 처리 가능성, 암호화폐 제도권 진입 기대. 이런 것도 중요한 거니까 한번 뉴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예. 특검법 처리 가능성, 암호화폐 제도권 진입 기대, 27일 본회의 처리 여부 업계 관심.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건 우리나라 얘기 같은데, 과세, 자금 세탁 방지 등 정책 목표, 거래소 등 내부적으로 준비 태세,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검법 개정안 관련 정책 현안, 개정 내용, 암호화폐 정의 및 거래소 인허가제. 아우, 거래소 인허가제. 국회 정무위만 통과. 관련 정책. 기획재정부. 7, 8월경
암호화폐 가세방안 발표 전 세운 포착 7, 8월 많이 남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반 해외송금 규제 특례. 해외송금 이게 아주 문제잖아요. 해외송금 마음대로 해버리면 달러 환율이 막 이렇게 달러가 유출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이런 것들 다 정비해야 되는 거고, 금융위원회 자금세탁 방지 등 FATF 공고안 이행 상호평가 대비.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거예요? 자, 거래소 누구한테 이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인지, 이게 본줄이잖아요. 이거 하고 그 다음 뭐예요? 해외송금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돼. 해외송금 왜냐하면 달러가 유출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세금 거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세금 100% 거둘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것들 아시겠죠? 뭐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전격 합의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회기내 의결 가능성이 다시 열렸다. 믿거나 말거나. 예.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문턱에 걸려있는 특급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여부에 관계부처와 어깨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내용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암호화폐 제도와 관계부처는 각각 암호화폐 가세 및 자금세탁방지, 다 재원 마련, 세금 이거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제 조건으로 특급법 개정안 통과를 지목하고 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업계 역시 특급법 개정안 및 시행령에 따라 영업신고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핵심 열쇠인 특급법 개정안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 ISMS. 그래서 우리 4대 거래소, 업비트, 빗서, 코인원, 코비. 여기서는 ISMS 인증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죠. 예. 특급법 27일 본회의 상정 촉각. 27일이랍니다. 27일. 오늘이 며칠인데 17일 아니에요? 오늘이? 18일이구나. 한 10일 뒤에 있는 거죠. 12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오늘 1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월 임시국회를 할 예정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늘 27일과 다음 달 5일에 각각 진행된다. 이거 빼고 뭐 그렇다고 치고 올린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될지 이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27일에 올린대요. 네. 암호화폐 거래소 제도권 편입 총력,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한국 등 회원국에 대한 암호화폐 관련 AML 이행 점검을 오늘 6월에 한다는 점에서 FATF 암호화폐 정책 공고를 이행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특금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6월달에 하니까 특금법이 통과되어야 된다. 기재부도 오늘 7, 8월경 발표를 계획 중인 2021년도 세법 개정안. 2021년도에 세법 개정안을 한대요. 암호화폐 가세 방안을 담기 위해 특급법 개정안 의결 및 시행령 등 하위법규 마련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소한 2021년 이후부터 세금을 걷겠다는 거죠. 네. 암호화폐 거래소 등 업계 역시 특급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과 AML 부과 대상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등 주요 사항이 모두 위임된 시행령 개정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하나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특급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살피면서 내부적으로는 IMS 인증 개신과 AML 시스템 강화 등 기술 인프라 작업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향후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뭐 이건 뭐 상투적인 거니까 읽을 필요가 없고. 자, 암호화폐 동향 바로 가기. 좋은 뉴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는 거죠. 뭐 이런 것들. 뉴스 크리핑. 판테온. 어려운 암호화폐 투자, 이젠 투자 전문가들과 함께 하세요. 판테온은 뭐 유명한 게 아니니까. 힌트체인. 코인원과 라급 서비스 시작. 뭐, 이미 마감됐어요. 100% 마감돼서 들어갈 것도 없어요. 알파체인. 뭐, 정식 출시. 이더리움. 포스 도입. 이더리움 2.0. 7월 출시. 이더리움 2.0이 7월날 출시가 된다네요. 이건 읽어봐야 되는 거지. 기술자인 제 입장에서 7월달에 된다고 하니까.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합의 알고리즘의 전환이 이루어질 이더리움 2.0이 올해 7월 출시될 예정이다. 이게 이걸로 바뀌면 속도가 빨라진다. 오케이. 예. 세계 최대 소셜 커뮤니티인 레딧에서 지난 5일 진행된 이더리움 2.0에 대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더리움 재단 소속으로 이더리움 2.0 핵심 연구원으로 꼽히는 저스틴 드레이크는 95%의 확률로 올해 7월 이더리움 2.0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정. 레딧에서 열린 아마 이더 2.0 행사에는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을 비롯해 이더리움 2.0 핵심 연구원인 저스틴 드레이크와 데니 라이언 등이 참여했다. 먼저 블록체인 업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이더리움 2.0 출시 시점에 대해서 저스틴 드레이크는 이더리움 1.0이 출시된 지 5주년이 되는 올해 7월 30일 이더리움 2.0이 출시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꼭 5주년을 맞출 필요가 뭐 있어. 빨리 하면 되는 거지. 기술이 안 되면 늦출 텐가. 구체적으로 이더리움 2.0 첫 시작을 알리는 0단계는 크게 시스템과 클라이언트 등 두 갈래로 진행된다. 이거 죄송한데 제가 누구예요? 몇 명 안 봐요. 제 건. 몇 명 안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가 염치불구하고 좀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기술적인 내용들은 정리를 해야지, 정리를 안 해버리면 나중에 이 귀중한 정보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 걸 그래도 보시는 몇몇 분이 아주 이것 때문에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감하게 그렇다 하더라도 좀 정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마인드라는 이 프로그램은 제가 협조받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제가 유용하게 쓰는 아주 유명한 마인드 매핑 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뜨는데 오래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제가 램이 8기가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자, 이더리움 2.0에 대해서 한번 읽으면서 한번 요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점 정리하는 부분은 제 모니터, 다른 모니터에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사람들한테는 보이지 않을지도 않거든요. 예. 자, 0단계 시스템과 클라이언트로 나뉜다는 시스템과 클라이언트로 자 이더리움 2.0 출시를 위한 시스템 측면에서는 2개월간 입출금 UI 구축 및 테스트가 진행된다. 이어 한 달 서드파트와의 호환성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끝으로 포스 전환을 위한 디포짓 컨트랙트 이더 컨트랙트 설정 및 이더리움 2.0 제네시스 블록 생성에 필요한 최소 500만 이더를 모으는데 약 두 달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뭐 이걸 한다고 하네요. 이게 시스템 측면이고. 자, 클라이언트 측면에서는 뭐죠? 읽어보죠. 클라이언트 측면에서도 2개월간 독립된 단일 테스트 넷을 통해 클라이언트 네트워크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고 이어 추가 3개월간 다중 테스트 넷을 통한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뭐 이런 걸 하게 된다고 하네요. 완전화 될 때까지 꽤 몇 달 걸리는 거네요. 그래서 최소한 3석 달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멍때리고 있는 것은 제가 세이브 할 건데 이 세이브를 어떤 카테고리 밑에 넣을지를 순간적으로 고민한다 해서 멍때리고 있었어요. 저스틴 드레이크는 0단계는 이미 내부적으로 99% 정도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며 1단계의 경우도 90%가량 개발이 진행됐다며 현재는 안정화를 위한 마무리 작업과 1단계에 집중하고 있다며 덧붙였다. 1단계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 이더리움 1.0과 이더리움 2.0의 향후 방향 1단계, 0단계가 있고 1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설명도 안 하고 지나갔어. 향후 방향 비탈리 부텔리는 현재 이더리움 1.0은 이더리움 2.0과의 합병을 위한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와 별개로 이더리움 1.0의 확장성을 높이고 처리 속도를 증가하기 위한 작업도 이루어지는 중 이라고 설명했다.
이더리움 2.0은 기존 이더리움 1.0이 POW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포스로 전환을 이루어진다. 이더리움 2.0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운영과 블록 생성을 위해 스테이킹이 필요하다. 스테이킹 양에 따라서 파워가 세지는 거죠. 이더리움 재단은 향후 이더리움 2.0의 스테이킹이 가능해지면 2.2%, 3.3%의 스테이킹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스테이킹 보상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뭐 이렇다는 거죠. 이 스테이킹 보상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POW는 먼저 발견한 사람이 모든 걸 독식했지만 POS는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POW 가처리 한 명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죠. 사용자들한테. 예,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FC 바로셀레나와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중요한 게 아니고 이오스 블록원 보이스 이오스 활용 논란의 사실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리브라 미국 달러 연동 암호화폐로의 전환의 무게 이것도 읽어봐야지. 리브라는 아직 우리한테 하드 이슈잖아요. 읽어봐야 되는 거죠. 이거 리브라는 아 이건 영어로 돼 있네. 한글로 살짝 바꾸는 거죠. 리브라. 빠른 스테이크. 이거밖에 없네.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은 제한된 리브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달러 중심 모델을 선호하여 기존의 통화 및 자산 바스켓 모델을 포기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아, 이게. 달러 중심 모델을 선호하여 자기들이 선호한 건지 아니면 미국 정부의 뭐 그거 압력에 굴한 건지 모르겠지만 달러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거 달러 어떻게든 그 디지털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달러하고 어떻게든 연동시키려고 노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조치는 스위스 기반 이니셔티브의 해외적인 규제 당국과 의원들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다. 다른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거래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중요한 게 아니네요. 뭐 읽을 만한 게 별로 없네. 뭐 리브라 미국 달러 연동 암호화폐 전환의 무게. 그리고 스티밋 트론. 트론 생태계 압력.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스티밋. 스티밋. 스팀 아시죠? 스팀. 스팀하고 트론이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스팀. 이거 읽어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아주 값진 거죠. 트론하고 스팀. 한글로 번역이 안 나와. 아, 이제 나오네. 해보죠. 자, 그래서 이제, 스팀하고 리브라의 연관성. 스팀. 아니, 스팀하고 뭐하고, 트론하고 연관성 이걸 한번 알아보시죠.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듣다 보면 좀 답답할지도 모르겠는데 자 해볼게요. 가장 큰 분산형 블록체인 기반 소셜 미디어 및 블로그 플랫폼은 스팀잇 아시죠? 스팀 스팀 달러 예. 트론 파운데이션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트론과 뭐 했다? 전략적 파트너를 했다는 거죠. 전략적 파트너. 아주 큰 거죠. 요즘에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스팀도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떨어질 때도 많이 안 떨어져요. 스팀. 그래서 저도 지금 스팀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어. 스팀에 대해서. 트론과 스팀 및 개발팀은 스팀 및 기타 스팀 블록체인 기반 대입을 트론 블록체인과 2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 제품 및 서비스 커뮤니티에 제공하기 위해 즉시 협력하기 시작했다. 아 트론에 스팀이 SNS 기반이거든요. 트론에다 SNS 기능을 넣는다는 말로 보이거든요. 예. 아주 중요한 거죠. 이 전체 자료에는 멀티미디어 기능이 있다. 나중에 이걸 좀 오늘은 이게 뉴스니까 그냥 간략하게 하고 나중에 이거 정말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트론은 가장 큰 분산 에코시스템 중 하나이며 빠른 네트워크 속도, 높은 처리량 안정성 및 확장성을 제공한다. 이 파트너십은 삼성 폴로니엑스. 트론이 폴로니엑스를 투자한 투자체 큰손 중에 하나죠. 트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오프라 및 드라이브와 같은 최고의 회사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사용자 투자 및 찾아 및 커뮤니티 회원에게 역동적인 가치 제안을 제공하는 트론의 리듬을 계속 이어간다. 스팀잇은 스팀 블록체인 위에 구축된 레딧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팀잇은 모든 블록체인에서 가장 큰덱중 하나로 스팀 블록체인에서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개발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덱이 개발되어 번성하는 커뮤니티를 주장한다. 스팀 통해서 이렇게 그 위에 덱들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사실. 네. 스팀 블록체인에서 널리 사용되는 실제 사용 얘는 이게 중요한 거죠, 스팀. 중요한 거예요. 스팀의 덱 중에서 유명한 거죠. 디튜브, 유튜브하고 똑같은 디튜브 이가 있고, 인스타그램의 대체 에픽 이것도 있고, 자 피트니스 덱윈 이것도 있다. 유명한 것들이죠, 이것들. 예. 물론 뭐 오리지널보다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스팀에서는 2016년 7월 네드 스캇과 댄뭐댄 라리머에 의해 설립되었다. 댄 라리머 많이 들은 사람이죠. 라리머는 스팀잇 기술을 구축하고 나중에 눈에 잘 띄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인 이오스 개발을 이었다. 알겠죠? 이오스 개발하고 이오스하고 스팀잇하고 연관돼 있죠. 예. 트론 파운데이션과 스팀잇은 함께 기존 스팀 토큰을 새로운 트론 기반 스팀 토큰으로 옮기고, 기존의 트론 사용자에게 새로운 트론 기반 선물을 제공하는 등 분산 기술 발전을 확대할 것이다. 스팀 토큰과 개발자 커뮤니티를 위한 새로운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이 파트너십은 현재 생태계에 800개가 넘는 대부를 보유한 분산업장 기술 분야의 블록체인 업계 리더로서 트론을 강화시킨다고 하는 거는, 트론의 창립자이자 비트토론트의 CEO인 저스턴 서는 우리는 스팀잇을 트론 생태계로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 트론 생태계 위에 스팀이 들어갔으니까 스팀이 꼭덱 같은, 트론 위에 올라가는 덱 같은, 트론이 스팀을 뭐 먹은 것 같은 이런 느낌? 뭐 그건 좀 너무 아직 제가 분석을 다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한 줄만 보면 트론 생태계 위에 스팀이 들어왔으니까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죠. 스팀잇은 크립토커런시를 만나는 포럼이 탄생한 최초의 개념이다. 크립토커런시는 라이크 및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이거 한번 분석해 볼 거고, 그다음에 이 보도 자료는 멀티미디어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봐야죠. 멀티미디어 기능 뭐가 있을까요? 보이스. 스팀이 가장 중요한 게 보이스죠. 이거 이런 건 읽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걸 읽으면 그 제가 뭘막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저몇명 듣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거 해봤자 나한테 유리한 게 뭐가 있느냐면, 저도 지금 스팀은 지금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제가 눈여봤는데 스팀이 상당히 빨리 치고 올라왔고, 원래 스팀이 1,000원에서 100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완전 미친 거죠, 이건 완전히. 근데 얘가 치고 올라는 지금 한 300원대까지 치고 올랐어요. 거의 뭐한 100%는 아니더라도 꽤 많이 치고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떨어질 때도 보면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스팀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면 스팀은 특징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팀은 홀딩할 코인은 아니에요. 이런 말 하면 저 무슨 말이냐 할지 모르겠는데, 스팀은 올라갈 때 팔고 폭락할 때 사는 거예요. 예, 그런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스팀이 지금 트론하고 뭐 하는 거예요? 전략적 파트너가 됐잖아요. 그럼 뭐예요? 한 번은 올라가겠죠. 그러면 눈여겨봐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거 맞잖아요.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눈여겨보는 거죠.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스팀이 조이닝 트론 이코. 이거 보면 전략적 파트너들이 보기에는 트론 이코노미에 스팀잇이 들어왔다고 보니까
싱가포르 최대의 분산형 블록체인 기반 소셜미디어 및 블로그 플랫폼이 스팀이 싱가포르에 있는 거야. 최대의 분산형 블록체인 기반 소셜미디어 및 블로그 플랫폼의 스팀이 찬사가 많네. 찬사가 많네. 트론 파운데이션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얼마 전이잖아요. 트론과 스티밋의 개발팀은 스티밋과 기타 스팀 블록체인 기반 덱을 트론 블록체인 및 스팀 블록체인 기반 덱을 스팀 블록체인 기반 덱을 덱들 많이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거 D.2부, D.T.V, Apex, Artifit 이런 것들 트론 블록체인 및 2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 제품 및 서비스 커뮤니티에 적응하기 위해 즉시 협력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스팀하고 트론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스팀하고 트론을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스팀하고 트론은 나쁘게 보는 사람도 없지만 얘들은 욕하는 사람 많죠. 왜냐면 올라갈 때에도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고 떨어질 때 급락할 때는 엄청나게 급락하는 게 얘 두 개잖아요. 저도 1,000원대 스팀을 1,000원대 사가지고 150원까지 한 180원까지 떨어졌죠. 사람 진짜 어우씨 진짜 같은 무슨 말을 하실지 아시죠? 제가 말을 못하지만 제가 지금 방금 뭘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트론과 스팀잇 개발팀이 팀과 스팀잇 블록체인 기반 데블 트론 블록체인과 2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 커뮤니티에 적응하기 위해 즉시 협력할 것을 발표했다. 이 파트너십은 삼성. 삼성도 들어가. 삼성도 들어가고 폴로니엑스. 폴로니엑스는 트론이 먹은 거죠. 예. 아시겠죠? 오페라 트론이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디라이브 같은 최고의 회사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사용자 투자자 및 커뮤니티 회원에게 역동적인 가치 제안을 제공하는 트론. 오케이. 스팀은 스팀 블록체인 위에 구축된 아까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거 아까 읽은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제 통과. 자, 여러분들도 스팀하고 트론 관심 가지셔야 되는 거고 좋은 뉴스였어. 굿. 하나은행 블록체인 활용 고려대 학생증 발급. 이거 필요가 없죠. 학생증과 우리가 뭔 상관이 있다고. 카카오 클레이튼의 아모레 퍼시픽도 참여. 지금 내가 지금 동영상 찍은 지 얼마나 됐지? 47분. 저는 1시간 넘기는 거죠. 보든 안 보든. 이것도 읽고 싶은데 한번 읽어볼까? 클레이튼도 우리한테 중요한 거니까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이것도 이제 여쭤보니 해야지. 클레이튼 요점 정리하고 있어요. 예. 죽은 것 같아요. 아이씨, 내가 뭘 잘못 선됐나?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의 아모레 퍼시픽을 추가 확보했다고 13일 말했다. 지난해 6월 클레이튼 메인넷과 동시에 공개된 이거 죽었는 뭐예요? 죽은 뭐야? 진짜 너무하네. 지난해 6월 클레이튼 메인넷과 동시에 공개된 거버넌스 카운슬은 IT, 통신, 콘텐츠, 게임, 금융 등 29개 글로벌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LG전자, SK, 네트웨크, 셀트리온 등의 국내 주요 기업과 함께 세계 최대 암호 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플리폰을 대표하는 은행, 필리핀 유니온 뱅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요즘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확장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주식도 최고를 달리고 있죠. 16만원 넘었죠. 계속 상승할 수 카카오가 지금 금융 쪽, 은행 쪽
들어가 있죠. 뭐안 들어 암호화폐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클레이튼 이런 생태계를 만들고 있죠. 장난 아니죠.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은 클레이튼의 기술 사업 등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과 클레이튼의 합의노드 운영을 담당한다. 플랫폼 운영을 넘어서 클레이튼 기반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 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키는 것도 논의 중이다. 새로 추가된 아모레 퍼시픽 역시, 잠시만요. 좀 정리 좀 할게요. 정리한, 자, 클레이튼 한 번만 좀 정리할게요. 정리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동시에 거버넌스 카운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얘들이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버넌스 카운슬. 뭐 좋은 말로 얘들이 이제 알아서 모든 걸다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정리하면서 하고 있어요. 엄청 좀 짜증날 수도 있는데,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거, 이런 내용들은, 좀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해야지만, 나중에 유연히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자,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은, 클레이튼의 기술 사업 등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과 클레이튼의 합의노드 운영을 담당한다. 얘들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죠. 이오스의 22개 BP들, 26개 BP들이 알아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플랫폼 운영을 넘어서 클레이튼 기반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 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키는 것도 논의 중이다. 기존 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키는 것도 논의 중이다. 얘들이 뭐 자기 사업대에 블록체인을 집어넣겠다는 거죠. 새로 추가된 아모레 퍼시픽 역시 같은 거겠죠. 그리고 이거 얘들이 이제 그걸 하겠다는 거죠. 서상민 그라운드 X 플랫폼은 뭐 중요한 거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 아, 중요한 게 없잖아요. 한컴위드 뭐 이런 거. 해외 업계 동향. 블록체인 암호화폐 도입 움직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 디지털 달러 발행 가능성 검토 중. 중국이 먼저 나올까요? 아니면 미국이 먼저 나올까요? 웃기게 재밌을 것 같은데.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12일 디지털 화폐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발표. 12, 이거나 같은 말이거든요. 이것도 재밌네. 얘들도 따로 떼서 한번 파고볼 필요가, 더 파고들, 한 걸음 더 파고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의회 정당 올해 중순까지 디지털 엔화 발표. 이것도 CBDC. 올해 중순까지. 우리 한국이 아무 말도 없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 디지털 강국이고, 우리 한국은 하면 빨리 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개발한 후에, 우리 한국의 특징이 또 그거잖아요. 강도국들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 있다가 그 애들이 치고 나갈 때 그때 우리도 바로 선제 대응한다. 아, 그런가? 네.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호주 정부 블록체인 기술 추진 국가 전략. 자, 미 블록체인 단체 국세청이 암호화폐 소액 결제 면세 적용 요청. 이집트 정부 은행 뭐 리플렛. 하고 암호화폐 관련 규제, 핀센, SNS 가상자산, 프로듀스 AML 규정 준수 필요 이런 것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오늘 특히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도움 되는 거 하나 있잖아요. 스팀하고 그다음에 스팀하고 뭐야 트론 두개 전략도 파트너를 했다는 거. 그다음에 지금 이게 지금 박스권 장세잖아요.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몰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코인도 두개다 가지고 있다면, 코인만 들고 있는 사람보다는 마음이 좀더 올라가든 내려가든 좀 마음이 좀 여유가 있다라는 거. 뭐 어차피 떨어지면 사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4월달, 5월달, 6월달에 그게 있다. 4월달, 5월달에 비트코인,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그 반감기가 있다. 그리고 라이트코인은 반감기 전에 4배가 올랐다. 이런 것들을 상기하다 보면 마음속으로는 올라간다고 생각이 차고 넘치죠. 차트를 보지 않더라도. 차트를 보지 않도록 하고, 지금 그리고 코로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거망동 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박스권 장세일 때, 오늘 아니면, 오늘 사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오늘 팔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한 템포 더 생각할 수 있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템포도 급하게 생각하고,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얼만큼의 자금이 있다 한다면, 자기가 생각했던 좋은 것들에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게 있어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비트코인이 오르면 이걸 통해서 알트를 구입하고, 알트코인이 오르면 이걸 팔아서 비트코인을 산다. 이게 내 전략이에요. 그리고 현금은 이익이 많이 남으면 현금을 조금씩 빼낸다. 그 애들은 두번 다시 코인에 투자하지 않는다. 이게 제 기본 이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 돈을 불려나가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아직 잘 못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저도 도사처럼 잘할 수 있겠죠. 하여튼 망고의 진리, 너무 급하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머리가 아프면 그날은 쉬고 그 다음날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